자, 2017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34번 빈칸 문제고요. 얘는 굳이 따지자면은 심리학 지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에 맞물린 심리학 지문이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대표적으로 두 나라를 손꼽았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요. 개발도상국은 좀 나쁘게 말하면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다고 했어요. 선진국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자살률, 즉 우울함이 적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걸 뒤집었죠. 오히려 선진국이 더 자살률이 높고 우울함을 느낀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세부적인 요소를 아셔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시가 나올 거예요. 봐봐.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다잘 살고 있어. 다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도 안정적이고,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녀. 근데 나는 가족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만 남겨뒀어. 내가 너무 공허함을 느끼지.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그 사람. 자살을 택하겠지. 근데 못 사는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아직 겪고 있는 나라로 봤을 때 죽는 게 매일 일상 다반사야.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있음을 감사하면서 더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럼 봐볼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 if you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제 예시였어요. 이 부분요. 먼저 한번 봐볼게요. Our sense of 답은 그냥 넣고 해드릴게요. How deprived we are. deprived가 박탈시키다니까 deprived는 박탈당한이에요. 즉 얼마나 우울하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울하냐에 대한 감각은 상대적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상대적이다, 다르다. So this is an observation. 그건 관찰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관찰이라는 것은 주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죠. There is both obvious, 분명할 뿐만 아니라 upon exploration, 잘 탐구를 해보면, 즉잘 읽어보고 잘 연구를 해보면 deeply profound니까 상당히 심오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것이 설명한대요. All kinds of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현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puzzling observations니까 복잡한 관찰의 모든 종류를 설명해 준다. 한마디로 복잡하지 않다예요. 이해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오하지만 잘 이해할 수 있다. 잘 연구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볼게요. Which do you think?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느 것을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종속절의 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has,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Higher suicide rate니까 더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했는데 colon으로 부가 설명 들어왔죠. 그래서 countries, 어느 곳이 더 자살률이 높냐는데 이번에 어떤 나라? 뒤에서 소유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Whose citizens, 그 나라의 시민들이 declare, 선언하는 거죠. 알리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어떻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다음 뒤에 나라들을 또 서치해서 또 걸었죠. 그 나라들일까요? 그러니까 스위스랜드,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와 같은 나라일까요? 여기 명사 첫 번째. 아니면 countries, 나라들일까요? Like Greece, Italy, Portugal, and Spain. 그 나라들일까요? 근데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country도 꾸미고 있죠. 그 나라의 시민들은 describe, 설명하죠. 그들 스스로를요, 뭐로 써요? Not very happy, 행복하다라고, 전 행복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국가일까요? 라고 해서 which가 country, country를 지금 부가 설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더 자살률이 높을까요? 후진국이 더 자살률이 높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So answer, 정답은요. The so-called, 소위 불려짐이죠. Happy countries가 명사로만 그냥 끝낸 겁니다. 행복한 나라가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높아? 라고 하면 If you are depressed,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면, in a place, 장소인데 어떤 장소예요? 관계부사, 그 장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장소에서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are pretty unhappy. 꽤나 불행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불행하면, you compare, 당신은 비교해요. 당신 스스로를 누구에게요? 사람들이 이제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You don't feel all that bad. 그렇게 나쁘게 느끼지 않아요. 그죠? 우울한 사람들이랑 나를 우울함을 비교하면 뭐 비슷하게 우울하네.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뒤에 보시면, but can you imagine,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울지를요. It must be, 그것이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가 상당히 어렵다? To be depressed, 우울해지는 것이, 나라에서 우울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조차 할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이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 그들의 얼굴에 커다란 한방 웃음을 짓는 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요? 박탈되는 감정이 있죠. 그렇죠? 얼마나 내가 우울하냐. 여기서 우울할 것 같아, 여기서 우울할 것 같아. 예시에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들아, 나, 그, 범죄율 있잖아. 범죄율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찾아봐야 된다고 했지만, 그리고 보여주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창의적인 생각, 비판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던지는 질문은, 잘 사는 사람 국가에서, 즉, 선진국에서 범죄율이 높을까요? 후진국에서 범죄율이 높을까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많이 시간이 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다 틀렸어요. 범죄율이 높은 곳은요, 선진국과 후진국, 여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맞물려져야지 범죄율이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못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못 살죠, 그렇죠? 그럼 다 같이 못 사니까, 뭐, 뺏을 것도 없고 하니까 범죄율이 높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도 잘 사니까 딱히 범죄율이 높지 않아요. 물론, 둘이 굳이 절대적 비교를 하자면 못 사는 데가 좀더 높긴 하겠죠. 범죄율이 높겠죠. 근데, 제일 높은 지역은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이 맞물리는 곳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못 사는 사람이 시기심을 갖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돼요. 그럴 때여야지만 범죄율이 치솟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놓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막 기억이 안 나네. 허위 상관 관계라는 게 있어요. 심리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잠깐만 기다려봐. Spurious relationship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허위 상관 관계인데, 뭐, 어쨌든 뭐, fake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게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가 돼요.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는지는 선생님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역대 수능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심리 지문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지.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이 수가 올라가지, 더우니까. 근데, 바다를 많이 가니까, 익사자의 수가 올라가지, 그치. 그럼 이건 솔직히 연관성이 그냥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 아이스크림 판매자의 수가 올라갈수록, 판매량이 올라갈수록, 익사자의 수가 올라간다. 둘다 수치가 올라가고, 여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허위 관계라는 거야. 허위 상관 관계.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 이게 조금 더 예를 들면, 오토바이 사고를 난걸 봤더니, 문신을 많이 했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문신을 많이 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겠구나라는 상관관계를 만들어냈어. 근데 그건 허위 상관관계지. 왜냐면 거기에, 중립 매개체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험심. 왜냐면, 오토바이는 무섭기 때문에 잘안 타는 사람들이, 문신도 무섭기 때문에 잘안 해. 근데,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고, 문신을 새긴 경우가 많아서, 우연의 일치로 문신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생긴 것뿐이야. 근데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또 비슷한 예시로 또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요거는 끝나고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조금 설명도 드릴게요.